7장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요한복음 7장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늘은 그 초막절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완성자가 되셨다는 말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초막절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초막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속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보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잠깐 펴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아니라 레위기 23장. 23장 33절부터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초막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자,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몇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엿 닷새 날은 7월 15일이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쭉 나옵니다. 그리고 39절 보시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네 가지가 취하도록 되어 있죠. 네 가지를 취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때 7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장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오셨어요. 그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제 곡식이 1년 중에 곡식을 추수를 하고 이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이 초막절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잘 안 오죠. 그리고 우기가 되면 이제 비가 오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건기의 끝에 있게 되는 절기입니다. 우기가 곧 시작되는 그 무렵에 초막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요.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비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추수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때에 드리는 절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었듯이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그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를 경험했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는데요. 일단, 좀 소개를 드리면은,
맨 먼저 말씀드릴 것이 물관제라는 것입니다. 물관제가 뭐냐면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내내 제사장들이 이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금그릇에 물을 담아서 물을 떠서 이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 물이 제사장이 길러간 이 물이 그 수문 앞 광장에 이를 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2장 2절에 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 12장 손을 넣으시고 12장 2절 3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이죠. 9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2장 2, 3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지금 제사장들이 실로암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이제 번제단으로 매일 아침마다 그걸 길어 올렸는데요. 자, 이 찬양을 그 물이 수문 앞 광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수문을 통과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문 앞 광장에 이르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찬양을 함께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은 광야에서 반석의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6절 말씀 볼까요? 17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날 때 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하던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 있는 그큰 바위를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대로 행했더니 그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콸콸콸 솟아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 목마르고 힘들어하던 그들의 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반석의 물로 채워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참 많은 인생의 갈증들이 있죠.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서 6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배고픔을, 영적인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냈다면 요한복음 7장에 와서 이 초막절에서 맨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타는 목마름을 내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아까 실로암 못에서 물을 이렇게 떠오게 되면요, 번제단으로 가지고 오는데. 번제단 서쪽 모서리, 번제단이 네 모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서쪽에 있는 그 모서리에다가 이 물을 포도주와 함께 붓는 예식을 행합니다. 이걸 물관제라고 부릅니다. 이 물과 포도주를 함께 이렇게 관제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왜 서쪽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나라의 지리를 보시면은 그 서쪽에서, 이 지중해 쪽에서 이 비구름이 오게 됩니다. 서쪽에다가 이 물을 붓는 이 관제 예식을 행한 것은 지금 아까 건기가 끝나고 이제 곧 우기가 오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서쪽에서부터 우리 이스라엘에게 비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살아갈 수 없는 이 기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서쪽에 있는 모서리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떠온 그 물을 계속 콸콸콸콸 부었습니다. 물이 이게 번제단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물이 번제단을 타고 넘쳐 흐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냐면 우리 에스겔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 이 땅의 메시아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그 영화롭고 깊은 날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47장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좀 더 내려가셨어요. 7절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일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은 소성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특별히 메시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니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성케 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생물이 물고기가 살아나고 소성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관제를 그 번제단에 부어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했던 하면서 기원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약속하셨던 그 영광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만국을 서성케 하는 이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물을 부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번제단에 물 부어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이들이 아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을 붓고 매일 아침에 물을 실로암에서 떠와서 매일 물을 부었습니다. 관제로. 이게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오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러 나중에 올라가게 되시는데요. 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초막절에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의미가 나타나는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이 초막절의 또 하나의 모습은 아까 그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의 그 구석에다가 아까 그 관제를 부었던 그 구석에 옆에다가 버드나무를 세우는 것입니다. 못자라고 불리는 못자라는 그 마을에 심겨진 그 시냇가에서 못자라는 마을의 시냇가에서 심겨진 그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그 번제단보다 높게 버드나무를 세웠습니다. 버드나무가 원래 시냇가에 심겨 있었는데 이것을 꺾어다가 이 번제단 옆에 땅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버드나무가 조금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겠죠. 버드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꺾어다가 이렇게 땅 위에다가 심어놓으면 좀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도 매일 했습니다. 매일. 매일 버드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면 다시 새로운 걸로 바꿔다가 또 다시 세워놓고 이것을 매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이것이 그들이 버드나무를 높이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원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중요한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이 관제를 붓고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 원래 뜰에 제사장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 제사장뜰에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초막절이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에만. 그래서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뭘 행했냐면 번제단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번제단을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요.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았습니다. 뭔가를 연상시키시죠. 여리고성 돌 때 딱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면서 뭐를 했냐면 종려나무 잎을 들고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은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잎을 들고 이 번제단을 돌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꼭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그들이 외치며 돌고 또 돌았던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번제단을 돌았습니다. 이 마지막 그 일곱 번째 돌았던 마지막 날을 이제 호산나 라바라고 부릅니다. 호산나 라바라고 불리는 그 날에 자 요한복음 7장으로 이제 오셔서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지.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큰 날, 그 끝날, 이게 바로 호산나 라바입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이때 이 초막절의 이 예식이 이 절기가 절정에 오르게 되죠. 계속 물을 떠왔고요. 관제를 매일 부었고 그 다음에 매일 한 바퀴씩 번제단을 돌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번을 돌면서 호산나 라바 그렇게 불리는 그날에 계속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런 일들이 절정에 달했던 날이 바로 마지막 일곱 번째 날, 큰 날이라고 되어 있는 이 호산나 라바입니다.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셨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이날은 시끄러웠던 절기입니다. 곳곳에서 외침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흥분 상태에 있었던 바로 그 날입니다. 계속해서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이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종교의식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물을 붓고 또 부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시끄럽게 막 축제를 즐기고 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을 붓고 또 부어도 갈망하고 갈망해도 와달라고 와달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 정말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이 인생의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매일 붓고 붓고 돌고 돌아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감이 극에 달한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날 호산나 라바 일곱 번 돌았던 일곱째 날 이날에 주님이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끄러운 사람들의 틈 속에서 주님이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생수의 근원되는 내가 왔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이 인생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의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 이 허무함, 이 공허함, 이 허탈함을 우리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항상 기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런 분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에 보시면 39절에 이는 그들이 믿을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이 주님입니다. 그 소성의 강물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보내주실 이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시는 일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성령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이 주님이 거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는 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그 갈망하고 갈망했던 자신들의 인생에 정말 광야길 같은 인생에 생수를 반석에서 물을 내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수와 반석에서 콸콸콸 솟아나오던, 그리고 그 성전에서 솟아나오던 그 소성의 물과 같은 그 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끊이지 않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그 초막절 기간에 그 요한복음 7장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7장을 읽어보면 정말 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냐, 이거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그 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의를 높여주고 그들은 죄인이 아니므로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마음을 한껏 지켜 세워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죄인됨을 지적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저항했던 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대 세력에 서서 예수님과 계속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심지어 예수님을 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유대인들이 원하던 그 메시아 상이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그 마음의 내면의 영혼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갈증과 공고함을 느끼던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영혼들은 주님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분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주신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초막절에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7일 밤부터요. 이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 밤부터 여덟째 날 새벽까지 빛의 축제를 벌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거리에 성전 안에 이제 금등대가 있죠. 그 금등대를 본뜬 거대한 등대를 두 개를 세우고 성전에도 여인의 뜰에 큰 등을 세우고 성전 곳곳에 이 등을 세워놓고 밝게 환하게 비추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밤새도록 이 축제, 빛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초막절 날, 마지막 날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행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동안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셨던, 인도해주셨던 그것을 기념하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그들이 그토록 빛을 원하고 빛을 갈망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참된 빛을 찾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되는 그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은요. 7장 52절 이하로 쭉 흘러가서 8장 12절까지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게 계속 이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자,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빛의 축제를 벌리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8일째 된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을 그렇게 즐기면서, 빛을 원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참된 빛이 여기에 있다. 너희들의 인생에 그 어둠을 밝힐 참된 빛이 바로 나다. 내가 여기에 왔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 빛을 세워놓고, 등대를 세워놓고, 밤새도록 이게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즐겼던. 하지만 너희 마음에 정말로 참된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아직도 어둠에 집싸여서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에서 참으로 그 광야길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여기에 내가 왔다.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주님이 초막절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에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장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은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빛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이 빛을 알아보고 이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누구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것은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장막절에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이 주님이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이 장막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장막절에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그 참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밝히시는 빛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인생의 장막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빛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바로 이 장막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참된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빛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자들이죠.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모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느냐에 관계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왔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이제 우리가 이 진리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이신 이 참된 빛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소유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밑에 쪽 읽게 되면 이 기도원의 횃불처럼 횃불을 담고 있는 이 항아리가 깨어질 때 빛이 바라는 그 삶을 주님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을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항아리가 깨어질 때 그 빛이 드러나는 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밑에 보면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 자신을 넘겨줄 때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이 깨어지는 이 항아리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타나 증거되고 전파되는 삶을 주님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깨지고 부인되고 부서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이 생명의 빛 대신 이 주님을 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드러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을 모신 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이 8일째 되는 날에 밤새도록 빛의 축제를 벌렸던 그들을 향하여 참된 빛이 여기에 왔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오시겠습니다. 밤새도록 그 새벽까지 8일째 된 새벽까지 빛의 축제를 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날 8일 아침에 새벽닭이 울면 성전의 동쪽 문 앞에서
속죄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초막절에 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문을 읽었는데요. 제가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속죄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어른 랍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기쁨, 우리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 기쁘다, 우리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함께 젊을 때 죄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지었지만 죄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속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그리고 나면 이제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지금 요한복음 7장 끝에 있는, 8장 앞에 있는 그 간음 중에 여자를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기록이 이 시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침에 그 속죄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순간 직후에 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와서 이 여자를 정죄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어 놓은 것이죠. 그들 그 여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의 너희 중에 죄범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가고 그 여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속죄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정확한 시점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빛의 축제를 벌렸지만 빛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8일째 되는 날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속죄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불렀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속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참된 용서는 바로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셈이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영혼의 이 해갈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의 참된 속죄는 누가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초막절 이 기록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관제를 드리고 버드나무를 세우고, 이것은 비를 기원하고 또한 생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 39절 말씀으로 바로 이러한 생수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밤새도록 빛의 축제를 벌렸지만 그들이 빛을 기념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빛의 축제를 벌렸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빛은 바로 나다. 너희가 밤새도록 빛의 축제를 벌렸지만 참 빛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참 빛이 바로 너희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의 수고를 바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시도했던, 물을 붓고 또 부었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물을 붓고 또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 목마름, 이것을 해결하시는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모든 내용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없이 유리할 때 우리 인생의 참된 빛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분, 장막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분,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7장을 통해 8장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빛이, 이 생수의 근원이 우리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하고 원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